빰! 빠바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이제 혼테일의 목걸이를 장착하셨고 오늘이 처음으로 보스장 신고에 눈을 뜨는 날이겠군요. 이제 이거 작해도 돼요? 안됩니다. 혼목을 작하려면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당신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RPG 중 하나인 메이플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자, 그럼 혼테일의 목걸이 업그레이드는 돌격 리턴! 혼테일의 목걸이 업그레이드는 돌격 리턴! 혼목 업그레이드는 돌격 리턴! 돌격 리턴 지르라고! 오늘날의 다양한 주문서들을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들은 먼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주문서들에 너무 압도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혼목은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3이라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테일의 목걸이가 초반 스펙업의 도구라면 그걸 사용하려는 사람의 태도 또한 중요하겠죠. 그럼 자격을 갖췄는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잘 배우는 메린이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메린이도 있겠죠? 어디 봅시다. 태만하고 조급하고 흐리멍텅한 눈. 자세히 보시면 방울무시 같은 잡업은 낄 가치도 없다는 배지가 보이시지요. 혼목 업그레이드를 배우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나비효과와의 대화. 매남님 구보장 깨도 돼요? 안돼. 징징아, 혼목 첫 작은 알작을 하라는데 알작이 뭐야? 나 장비에 주문서 써본 적이 있어 없어? 나는 말이야. 메리나, 잠잘 거면 다른 데로 가! 안 돼요, 징징이 씨. 메남님의 말을 기억하세요. 메리니는 항상 귀엽다. 아, 메리나, 내가 알려줄게. 첫 작 한정으로 올스탯 15를 올릴 수 있단다. 그거 좋은 작이구나. 그럼 난 알작 할래. 아, 선행 퀘스트 받았어 안 받았어?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모두 마쳤으니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혼테일을 잡아 얻은 나인 스피릿의 알을 가지고 리플의 마을의 왼쪽 상단 큰 알이 놓여있는 쿠모의 집을 방문합니다. 쿠모에게서 영웅의 흔적 퀘스트를 받은 뒤 총알 택시를 이용해 용의 둥지 입구로 이동하죠. 용의 둥지 입구에서 1층 가운데 포탈을 타면 쓰러져 있는 기사 라울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기사 라울에게서 결사대의 임무 퀘스트를 받으면 나인 스피릿의 알을 둥지로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죠. 이제 용의 둥지 끝에 있는 나인 스피릿의 둥지로 가서 둥지 안에 알을 꼬린시킨 후 알을 일반 공격으로 부숴 아기용을 탄생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기용이 드래곤의 돌을 보상으로 줄 것이고 이 드래곤의 돌을 혼테일의 목걸이에 바르면 되겠습니다. 드래곤의 돌은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3인 혼목이나 카오스 혼목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미 주운작을 해버렸다면 이노센트를 쓰거나 새로운 카운목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두 번의 업그레이드는 일단은 주문의 흔적으로 업그레이드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사대의 임무 퀘스트를 클리어했다면 앞으로 나인 스피릿의 알을 가지고 둥지에 입장할 때마다 새로운 드래곤의 돌을 받을 수 있으니 추후 더 좋은 추가 옵션의 카운목을 구했거나 작을 새로 다시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나인 스피릿의 알을 구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당신, 이제 보스장 신구의 첫걸음인 가혼목 알작에 성공하셨겠군요. 이제 당신은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9개의 보스장 신구를 장착하시게 될 겁니다. 세트 효과가 좋고, 신나고, 등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즐거움! 바로 구보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확실해요? 좋아! 구보장 세팅의 비법은!